되는데 이 혹진지 모르니 피해가 되면은 입도 말지만은 이 사과 자체를 가해를 해요. 사과의 점일 생겨 빨갛게 이제 점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약재로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이제 개화전 약재를 기계유제를 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기계유제가 그렇게 진딧물에 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 20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밀도는 좀 낮출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개화전 약재 우리가 이거 보통 개화전의 약재를 그 방제를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간행도 하신다니까 간행은 그 약을 치면은 농협에 뭐 주는 대로 뭐 치겠지만은 예, 예, 예. 치시면 되겠는데 우리로 봐서는 그 당시에서 개화전 약재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그 살충제로 봤을 때는 뭐 제충국이라든지 고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방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근데 제충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 거 저 분들하고 이제 그 제가 작년에 한번 어떤 이제 저 상의를 해서 굉장히 이제 싸게 원액을 그대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오늘 원래 그거를 같이 수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육장에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 그 저 윤 총무님하고 최근국 대표님하고 해서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공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면이나 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충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육기에도 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충국은 이게 상온에 두면 안 되거든요. 상온에 뒀을 때는 이거 이제 이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님오일 같은 경우에는 바짝 얼어버립니다. 영상에서도 얼어버리니까 님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상 영상이 되도록 또 해야 되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가 원액 그 자체를 그대로 이제 바로 안 받아 쓰고 그 큰 게 1년치를 샀으면은 그 이제 이 보관하는 방법들이 조금 애는 먹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농약을 살포를 못 하기 때문에 뭐 제충국이라든지 고삼이라든지 이런 농축액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교육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계유제나 석계유황합제. 그 보통 우리가 가능농사를 하면은 뭐 둘 중에 하나를 치거나 뭐 빼먹거나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다 쳐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깔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개화전 약제에 석계보로도에까지 하상병도 그 저 방제를 하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개화전에는 우리가 방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살충제는 같이 섞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제 혼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꼽히기 전에, 다른 어떤 거, 우리가 유기농 자재를 한번 살포를 해야만이, 그래도 혹진딧물이나, 혹은, 월동병해충들, 뭐, 순나방이라든지, 이런 나방류도 이제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대충 수령은 내가 뭐 한 10원, 5년 정도는 대비했는데, 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10원, 5년 정도는 대비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지의 배치는 굉장히 서로 간에 아래 위로, 그렇게 부딪힘이 없을 정도의 이제 그 가지 배치는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제 부주지의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밀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결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야 이 나무가 수령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고 좀 그 무장질의 품질의 사과를 좀 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아까 이래 봤을 때 제일 눈에 이제 거슬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일단 그 수세가 조금 약하니까 이런 나무들은 조금 이런 나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둘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면 일단 상단부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오늘 사다리가 조금 그러네. 일단 올라가는데 좀 그러니까 일단 요 중간에서는 좀 잘라봅시다. 그죠? 자, 요 원래 날아갈 거 잘랐습니다. 요 사다리 높이에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까지 다는 겁니까? 더 높이 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정도까지 다고 있습니까? 아,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아까 내가 저 얘기를 할 때 이론 교육을 할 때 정부 우세성의 가지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간에 비해서 주지는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특히 상단 부위는 가늘고 약한 꽃이 있는 가지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한다면은 한번요. 자, 이게 되게 세지요? 이 주간이나 주지나 굵기가 똑같지요? 자, 이거 한번 잘라보십시다. 이걸 안 써봐가지고, 요즘은 전통가위를 쓰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전통가위를 쓰려고 하니까 좀 못해서, 자, 이거 하나 날려봅시다. 자, 요, 이제 날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사다리가 좀 짧아서 위를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기서 어디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짧죠. 그래서 또 나중에 위에는 좀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새청으로 뻗어 있는 가지들, 요렇게 요렇게 두 개가 한 여기에서 와서 요렇게 뻗어 있잖아요. 이걸 다 자르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게 밑으로 쳐져가지고 이 가지를 안 드러낸다면 이 가지를 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 가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자, 요렇게 이제 잘라보고, 여기서 위에서 결과지를 보면은, 자, 요거도 일단 꽃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꽃눈이 있는 것이고, 여기도 꽃이 있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요거, 요거도 그냥 꽃입니다. 그죠? 요 그대로 꽃을 달아서, 이 끝은 그대로 그 저 위에니까, 그대로 더 그 꽃을 달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정도로 두고, 자, 여기에서 밑에 여기 갈라지는 거니까 여기 이 주간에서 주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 약간의 바로 붙어 있는 가지들은 이건 필요 없는 가지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 가지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금년에 이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잘라내 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원래의 수형에 가깝도록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 이제 그 우리 주지에 배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요거는 눈에 거슬린 거를 딱 잘라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쪽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또 갈리고, 여기서 또 갈리죠. 그럼 여기도 하나를 또 잘라줘야 되죠. 이 가지가, 결가지가 오는 것들은, 갈라지는 것들은 무조건 한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파생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물론 사과는 달아먹을 수 있겠지만은, 이 가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나 딱 막아주면은 여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를 닮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죠? 들어줄 수가 없고 그냥 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달아먹으면 여기에서 막아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달아버리면은 이게 밑에 거하고 또 이제 저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요거를 그냥 두겠습니다. 요렇게 달아먹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파생된 가지들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꽃눈이, 요거는 지금 작년 꽃자리인데 눈이 안 됐어요. 그죠? 요것도 바로 붙어 있는 거니까 빼버리면은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여기 있는 거 갈라지는 것들은 여기에 그대로 둬야 되겠죠? 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쳐져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요렇게 두시면은 요 가지에서는 사실상 능금을 한 두 개 이상은 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화를 우리가 그 정화를 기준으로 할 때 정화는 아까 요 끝부분에 있는 중심이라 그랬죠.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꽃눈 정화를 두 개를, 단다고 본다면은, 보통 우리가 전지를 할 때, 다섯 개 정도의, 다섯 배 정도의 그 정화를 두시면은,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전지를 할 때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많이 둘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저 죽었는 눈이 원래 많을 거예요. 원래 동해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 꽃으로 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꽃눈을 조금 더 두는 게 맞겠다. 자, 근데 아까 요거는 이렇게 놓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죠? 여기 요걸 드러내 버리면은 그리고 요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에도 요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요렇게 갔는 것들이 좀 보기는 싫어도 요렇게는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를 것이냐 요거를 자를 것이냐고 봤을 때에는 만약에 요놈을 자른다면은 요놈을 더 갖다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요놈을 두게 될 것 같으면은 요놈을 두게 될 것 같으면은 요놈을 잘라야 되겠죠. 근데 이 가지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는 요놈을 두는 것들이 상단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은 요놈은 가지가 너무 힘이 없어요. 여기서 자르면 요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 가지가 좀 힘이 없죠. 그래서 요놈을 요렇게 딱 잘라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요거를 잘라서 없애버린다면은 자 이제 요놈이 요놈하고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에서 똑 여기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가지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그 저 연장질 이걸 좀 걷어 들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결국 이 아래까지하고 뭐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 능금을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거북하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 잎을 가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 요렇게 딱 해서 요거를 끝을 잘라줘 버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거다 잘라줘야 되는데 이쯤에서 무슨 가지가 하나가 나왔다면은 이런 데에서 참 좋겠죠. 근데 없어요. 없을 때에는 이런 눈을 보거나 하면 요 자 여기 작년에 여기가 1년 컸는 게 요만큼이죠. 그죠? 여기 연차 변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용어로. 그러면 특별하게 자를 데가 없다면은 연차 변환점에서 이걸 막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반발이 되는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요렇게 되더라도 요렇게 막아준다면은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근처 어디에서 뭔가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굵지만은 여기 근처에서 다시 뭔가 나오면은 막아주고 혹은 지금 이 안쪽으로 낮의 상태가 있어서 요렇게 막은 상태가 된다면은 여기에 자마들이 있는 데에서 가지가 조금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자마가 있는 이게 낮이 형태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굵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지는 나와야 되는데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가지 나오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변환점에서 나온다면은 한 1년 정도를 따먹고 이런 데에서 갱신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이게 굵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위가 가벼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에는 상단부로 봐서는 눈에 거슬리지만은 이런 정도로 둬도 대신에 이걸 영구적으로 결국은 이 가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뭔가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제 욕심 같으면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사람들의 욕심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는 좀 달아먹고 한 해를 하고 그러면 요 정도를 둔다면은 자 여기에서는 다른 눈이 없죠. 이거는 눈이 안 좋죠. 그죠? 결국은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가지들 자꾸 놔둘 필요는 없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꽃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요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저 전지꾼들이 한다면은 요런 꽃자리까지 안 잘라주겠죠. 특별히.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한다면은 좀 결과지 정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밭에 전지하는 사람도 있으면 가지 몇 개 드러내고 쭉쭉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밭 제대로 전지하려고 하면 품 되게 먹을 것 같으네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지를 한다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간이 되더라도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자, 우회는 내가 조금 이래 안 하면 될 것이고 자리지가 않았습니다. 키가. 상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예. 상부는 예. 원래 이쪽이 이래 있으면은 수세가 이게 되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금은 약한 편인데 약하면은 자, 요거는 지금 꽃이거든요. 두 개가. 꽃으로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 날이 추워가지고 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쯤 치에서 딱 막아주면은 내가 딱 좋겠다. 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높이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야 그리고 이놈들이 지금 전부 가지가 세가지고 자 이건 뭐 이제 빼버리고 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위주로 섰는 가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위로 섰는 것보다는 이 그 저 주지에 그 바로 저 밑에 있는 가지들이 굉장히 안 좋은 가지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기에서 지금 이 밭의 특징이 이 나지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끝을 계속 해가지고 어디 이거 저 변화를 시키지 않고 끝을 그 줄여들지 않으면은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이게 나지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선까지는 좀 줄여줘야만이 가능한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능금이 좀 없, 그 결가지가 없더라 해도 여기에 가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가지가 지금 현재 수령에 비해 가진 가지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결가지도 많은 편이고 해서 이런 걸 아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한번 이 부분들은 세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 끝을 막는 게 좋다. 이 어떻게 해서 여기 끝에, 자, 요런 정도로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요것도 날아가야 된다. 요런 정도로 했을 때, 그, 꽃은 한 3개 정도는 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에, 여기 3개 이상 다는 건 모르겠죠? 그, 꽃은 없는 것 같아도 꽃을 봤을 때는 3개 이상은 달 수는 있겠다. 요렇게 이제 본다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약한 가지들이나, 근데 제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그 가지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를 내가 무시를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두 개가 파생이 돼 있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가 죽고 이 전체적으로 이 가지들이 이 전체의 가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다른 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보니까 빼면 뻐끔하겠죠. 그 이쪽은 보면은 밑으로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물론 이 주지상에서의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주지 내에서 부주지가 다시 갈라지는 것들도 정리는 그렇게 해 나가줘야 이 가지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 다시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야 아까 내가 이론할 수 있는 시간에 얘기했죠. 이, 그, 저, 주간에, 요, 하고, 주지가 관계된 끝부분에서 세력이 센 것들은 절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유 여할 막론하고, 이 굵은 것들, 이건 잘라줘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지가 힘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결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쭉 하나, 둘, 여기 이제 눈이 있고, 그러면 아까, 자, 가지가 길면은, 짧으면은, 끝에서 정화가 되는 거고 꽃눈이 형성이 되고 이게 가지가 길게 되면은 격가지에서 눈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죠. 작년에 여기에서 능금을 달았는 자리고 요거는 가대지입니다. 가대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능금이 좋은 능금이 달릴 수가 있는데 자, 요 가지에서는 하나만 달면 되겠죠. 여기 요렇게 잘라 준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전부가 애가입니다, 이게. 애가고. 이것도 다 애가죠, 그죠? 근데 이 가지를 그냥, 그, 저, 놔두면 요, 저 꽃이 지금, 눈이 생긴 게, 그냥, 그, 눈이 꽃이 될지, 잎이 될지, 이것도 다 애가인데, 요거는 그냥 일단은 둬서, 원래 여기에서 가지가 여기서 나온다면은, 요 가지에서는 좋은 능금이 달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내년에 요쯤에서, 내년 전제할 때 갖다 주면은 이 하단 가지하고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결가지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가지들이 굉장히 약한 가지들이기 때문에 이 가지들은 이렇게 길게 둘 필요는 없죠. 여기 눈 하나가 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가지를 결가지 갱신이죠. 요렇게. 이게 지금
자, 이게 한 3년, 이제 원래 4년 차 정도 들어가는데, 가지가, 요런 것들은 끝까지 이런 능금 다 봤자, 요런 거 뭐 6다위, 7다위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요걸 달아주고, 요 좋은 눈에서 달 수 있도록 하고, 안쪽으로 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늘이 생겨서 안 좋죠. 그리고 여기 또 갈라지죠. 여기서.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야 꽃자리인데, 꽃자리 위에 있는 결과지가 나오는 것들이 자갈을 다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해서 만들어주면은 요게 올해에 능금의 이제 수행의 완성이 되겠죠. 요 가지에. 그러면 이 가지만 해도 능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내려와서 보고.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또 이게 두 개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나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걸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살릴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쳐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주려면 한쪽으로 간다면은 이쪽은 지금 방해가 되죠. 이 가지들하고 이 밑으로 하고. 근데 이걸 자르면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게 지금 나지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이게 원한 대로 한다면은 주지에 비해서 부주지의 형태가 굉장히 굵다. 그래서 책대로 할 것 같으면 잘라야 됩니다. 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그렇게 해서 반발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가 터진다면은 가늘고 길게 해서 힘있게 터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거 여름이 화계 전쟁할 때 이게 적심을 넣는다든가 추를 단다든가 뭐 어떤 그립을 쓴다든가 이 결과지 자체를 또 이윤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어느 식으로든 줄여두지를 못한다면은 이쪽에서 가지가 아무것도 터지지를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가지가. 그러면 이 근처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한다면은 연차적으로 이 가지의 길이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여기에서 막는다고 보고 자, 요렇게 두고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또 여기 또 밭에가 그늘이 좀 지겠네요. 그래도 이거를 잘라가지고 하나로 두고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꽃눈으로서는 그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이게 이거를 그냥 연장지로 보고 이 부분에 단면은 결국은 이거는 능금이 별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요 한 개를 달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쪽에 있는 가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부분 생깁니다. 그래도 그 역시도 안 된다면은 결국은 이 가지를 끊고 새로 받아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이렇게 둔다고 본다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 가지는 이미 이게 쇠락해가지고 가지로서의 효과가 너무 골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거 경우를 막론을 하고 이게 너무 힘이 없죠. 가지가 상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능금을 달 수 있는 거 원래 이쪽은 너무 바짝 붙은 거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능금을 한 개는 가지가 있으니까 나지가 있으니까 한 개 정도는 달아보고 그리고 원래 따는 건 맞죠? 맞죠? 따는 건 맞죠? 교육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 능금이 있는 건 애가지 그죠? 요거는 정하지요? 맞죠? 이게 단가지 형태의 거죠 정합니다. 요 끝도 정하지요. 근데 능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것이 좋으냐? 여기에 작년에 꽃자리지, 그죠? 꽃자리고, 꽃자리 끝에서 하나가 달려있어요. 근데, 꽃자리 위에서 곁가지에서 나오는 정화는 이 꽃눈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린다면은, 이렇게 두고, 이거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위로 섰는 가지들은 필요가 없는 가지라고 했죠, 이게. 자, 여기에서도, 요거는 잎이니까 요렇게 아 요거 뭐 손이 자는 데이니까 괜찮아요. 자, 이 끝을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끝을 좀 내려 막아준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한 가지 설명을 하게 조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두 개가 갈라졌죠. 그럼 세 가지잖아요, 그죠? 한 가지 잘라줘 버리고 끝을 눈이 안 좋은 것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오른 저거 맞는 쪽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밑에 있는 가지 잘라주고 이 너무 길게 저 힘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달아도 됩니다만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차 변환점에서 자르는데 여기 밑에 눈이 있지 그죠? 웬만하면은 연차 변환점에서도 하단 눈을 보고 잘라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상단 눈에서 꺼져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터져 나오고 하단에 이렇게 눈이 있는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면은 어느 선까지 이제 이게 됐는데 저게 아무래도 저게 좀 센 것 같다. 내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은 달고 한 개는 이 중에서 한 개는 잘라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상단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하나씩 더 잘랐습니다. 자, 이런 가지들은 이거하고 겹치니까 이 역시 가지가 이게 다 같이 터져서 없으니까 잘라버립시다. 이거를 자,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밑에서 사다리를 빼고 해도 거기 될 것 같으네,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 가지의 배치가 이 밭이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지가 지금 상당히 이 혹사를 좀 많이 당했어요. 굉장히 능금은 많이 달았죠, 여기에.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능금을 조금 줄여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 끝이 이 가지의 힘에 비해 가지고는 능금 이 가지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세장 방충을 하기 때문에 이 절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절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좀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인다. 결국은 이렇게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눈인데 이걸 아까워서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봐서는 이거는 이쯤에서 그냥 걷어 버리고 다시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자리가 있고 이 여기에서 하나 달고 여기에 하나 달면은 될 것이고 여기에도 이건 능금이 안 되죠. 여기에서 하나 두 개 뭐 한 개 둘 중에 하나를 달면 될 것이고 이것도 너무 많은 부분을 계속 이 낮은 형태가 이제 생기면서 끝에 좋은 운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끝에 사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전부 지 힘을 모아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끈으로 들어준다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주지를 개인실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주지의 그 연장지로 보고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 잘라줘야 이 안쪽에서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새로운 게 나오죠. 여기에서 또 두 개가 또 갈라집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보다는 새로운 가지들이 받기가 좋으니까 또 잘라줍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쪽이 한쪽에서 두 개가 갈라지는 쪽들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꽃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둬버리면 나중에 불안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꽃이 너무 약하대. 그냥 둬야 되겠네. 자, 이거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막아서 꽃이 되었고,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꽃을 보고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요 눈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막아 줘버린다면은 요게 이제 연장제가 되고 나중에 하면 되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미 이게 저 주지의 연장지에 굵기만 온 거잖아요. 이게 크립을 써가지고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막아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근데 원래 이게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게 채들 아까워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새로운, 이게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있는 만큼 이 가지들에서 능금이 좋으려면은 2년차, 3년차의 가지들이, 1년생들이 그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가지에 비해서 이렇게 굵은 가지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뺏기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깝지만은 자, 잘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봤지만은 대신에 여기에 없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겠죠? 안 그러면 왜냐하면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 눈을 보고 하나를 잘라주고 이거를 걷어 준다면은 꽃눈이 좋은 쪽, 이건 꽃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작년에 이게 그 그늘을 많이 접버리니까 눈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연면적을, 무효 연면적이 이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걸려있는 것들은 무효 연면적입니다. 동화작용을 전혀 못하는 영양분을 오히려 도둑질을 헤쳐먹는 그런 잎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좋은 잎들을 유효 동화작용을 하는 것들은 앞에 뺏기 없으니까 안쪽에 있는 것들이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것도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지금 좋게 지금 그 결과지가 요거 잘 받아 놨는 거죠. 이게 이렇게 콱 쳐져 있는데 이게 가지가 힘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서 보는 꽃눈들은 좋죠. 요런 것들이 좋죠. 이 이런 데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그냥 둬버리면 굉장히 커지니까 또 갈라졌는 거는 또 잘라준다. 요렇게 잘라주고 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쪽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주면은 안 좋으니까 요렇게 이제 잘라주면은 요 하나를 봐서 또 여기에서 어딘가 요걸 잘라준다면 여기 어딘가 자마에서 눈이 트면은 요 근처에서 오면은 1년 후, 2년 후에 요런 쪽으로 그렇게 결과지를 갱신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걸쳐서 우리가 결과지를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둬봤자 여기에서 애가 뺏기는 없지요. 여기에서 능금 좋은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단하고 하단하고의 두 번째 가지하고 상단 가지하고의 어떤 간격이 훨씬 더 잘라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를 하고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능금이 많이 없으니까 자, 뭐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고 이거 능금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능금 꽃자리인데 이거 저 여기는 가대지가 안 나왔죠. 없으니까. 근데 이쪽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새로 받아야 되겠죠.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가지니까 이제 잘라버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를 하나를 둔다면은 굉장히 깔끔하지만은 능금은 요 가지에 비한 만큼은 충분히 난 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설명 이제 조금씩 하고 일단은 이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릅시다. 이제 잘라보고 자 이런 것들은 이 끝에서 이렇게 좀 막아주고 이렇게 돼요. 자 밑에 이제 잘라볼까요? 원래 이게 좀 거슬립니다. 거슬리는데 빼내야 되죠. 이게 그죠? 거슬리죠. 예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자, 더는 여기에서 가지를 빼내면 또 충 좀 많이 받겠죠. 그래서 가지를 빼내는 건 요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앞에서 굵은 가지는 빼야 된다. 제일 앞에서 자, 뺐습니다. 그죠? 자, 여기 다 눈이고 자, 요런 것들은 자, 끝에 이제 하단에 전부 다 데일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쪽에서 능금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뭔가가 이제 달아야 되는데
없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눈은 없어. 저렇게 이제 거다 들려가지고 두 개라도 달아먹는데, 자, 이것도 지금 작년에 달아가지고 눈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한 개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내년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가 하나 나오는데, 이 가지가 아마 이게 한 번 달아먹었는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서 뭔가가 가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요서는 내년에 여기 두고 이제 갱신을 하는 쪽으로 하고, 여기에도 자 한 개를 빼버리고, 이 더 이상 빼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겠죠. 이걸 하나를 더 빼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저 안쪽에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빼봅시다. 이 좀 여기에서 빼가지고 원래 여기에서 결과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도 좀 뚫겨주고 또 한 두 개만 더. 이쪽은 좀 있네요. 이 안쪽에서, 아, 거기에서, 자, 없으니까 요렇게라도 달고 나면은 내년에, 아, 여기에 하나가 돼 있네, 그죠? 요거 잘라야 되겠죠, 밑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쪽은 한번 볼까요? 이 가지에서는 이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이 갈라지는 거 이런 쪽으로 빼주고, 이거는 원래 능금을 좀 달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느 선까지 밑에 가지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라준다면은 밑에서 가는 가지 빼버리고, 자, 이것도 여기에서 한 개만 두면은 되겠죠. 이게 자꾸 커서는 안 되니까, 원래는 이게 눈이 좋으면 여기서 그냥 잘라주고 싶은데, 이게 뭔가가 의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건 눈이 안 되니까 자르고, 자, 요렇게 둔다면은, 요런 정도로 해서 보고, 이것도 원래 이쪽을 두면은 이게 크니까, 요렇게 자르고, 자, 이게 원방향하고 거의 비슷하도록, 요런 정도로만 만들어 놔도, 앞으로 이거는 좀 약간의, 이게 수정이 한 2, 3년간에 걸쳐서 이게 갱신이 좀 필요하겠죠. 요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들어가는, 형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끝을 많이 난감, 이게 뭐가 이제 빠져버렸네. 아, 이게, 예, 이걸 자꾸 끝을 이래 막고 끝에 능금이 많다 보니까, 자, 이게 참, 정말 난감하네요, 이게. 한 개 달아가지고 밑에 쳐지면 될 거고, 이렇게 한다면은, 자,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대로 달아서,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거 너무, 이게 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놈은 그냥 이렇게. 아, 그거 빼버리면 돼요. 빼지만 그냥 이렇게. 예, 이제 꺾어놔 버려도 되고. 예. 아. 이게, 일단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자, 눈이 있으면 눈을 두고, 제일 먼저 큰 거. 씌운 거는 일단은 잘랐습니다. 여기에서 방해가 되니까 요거 잘라주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 일단 잘랐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눈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빼버리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넣는 거 빼고, 아, 이거는 뭐, 눈이 없잖아. 자, 눈이 있는 쪽으로. 아이고.
너무 많이 잘랐네. 쫓겨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요렇게 하고, 이쪽. 갈라지는 쪽으로. 점점 더 이 악순환이 되도록은 최소한 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뭐 이 가지는 거의 해생이 불가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허전한 건 아니죠. 김 사장님 그냥 끈 따라 올리면 안 되나 본데요. 이렇게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은 자 끈 따라 올려가지고 이거 뭐 근데 꽃이 없어요. 이게 누구면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남는 거는 이거밖에 안 남아요. 여 꽃 하나도 없고, 여 나오면 그거 가지 죽었고. 이거 의미 있겠어요, 이제. 내가 했는데. 달아가지고 혹시 가지가 나오면은 뭐,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약하니까 한번 올리는 보세요. 이거를. 예. 자, 요렇게 해서 한 나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은 햇빛은 좀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거 사과 양은 그렇게 안 줄어들었을 겁니다. 내가 솔직히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내가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뭐 눈치금 광고하는 거 교육기관에서 나와가지고 FM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사실은 더 잘라요. 나도 이제 동농가고 이제는 그래도 능금 자체를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달아야 될 부분은 있으니까 요런 정도로 이제 끝을 냈는데, 원래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 많죠. 원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이런 쪽으로 거다 들릴 쪽은 저기 좋고, 그래 한데, 다들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요 정도로 끝을 냈는데, 이 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쪽도 나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까지에서 결과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나오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이거를 돕기 때문에 이 점점 이 안쪽이 나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대로 자꾸 거다들라는 쪽으로 가야 안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자마에서 혹은 이런 쪽에서 숨은 눈에서 눈이 터져 나오고 그걸 받아서 갱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밭은 원래 그 할 때는 키울 때는 굉장한 정성을 들인 밭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 하나하나에 대한 정성이 대단한 밭인데 뒤에 이제 사과가 달리면서 우리가 결과지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조금 소홀히 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오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답이 안 나오는 나무가 혹시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쪽이 맞겠죠. 또 어떤 나무를 한번 해볼까? 한 나무 하면 되겠어요. 질문요. 예. 이건 끝에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이거 예. 결과지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언제 정리를 해줘요? 꽃 피고 난 다음에 꽃만 따줘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이렇거든요. 아까 내가 참 우리 저기 밀식 재배하시는 분.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저 밀식을 한 분이 계셨어. 여기에서 저 작은 가지가 하나가 어디 나온 데가 없나? 이런 데에서 안 보이네. 이 가지가 안 되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작은 가지들이 하나가 나왔어. 그죠? 그래서 이 끝이라. 아니, 더 작게. 밀식이니까 1m로 키웠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끝에 그 가지가 하나 이게 요만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눈이 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단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집들은 요거를 잘라버립니다. 끝을. 능금이 달린 것들, 요렇게 10cm, 20cm에 달린 거 있지, 그죠? 요런 걸 잘라버려가지고, 또 어느 정도까지 절단하시는 분들은 20cm 키우고, 20cm 키우고 해서 결과지를 봤지만은, 1m씩 혹은 70cm씩 했는 집들은 그렇게 해버리면 서로 간에 엉켜서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요런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그 좋은 주간이라고 본다면 요만한 게 여기 나와서 여기 능금이 달렸어요. 그럼 여기 능금 달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1m 이내로 하면 달아서 튀 이렇게 쳐져 버리면은 어딘가 여기에서 등성이에서 하나가 트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요 격까지에서 또 내년도에 꽃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능금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갱신을 해 나가는 게 이렇게 그 밀식집 70cm씩 80cm씩 1m 하는 방법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최소한 요 1m 한 60, 70 되나? 1m 50, 1m 80인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결과지를 바꿔 하다 보니까 절단하는데, 무작위로 연식이 짧게 무작위로 잘라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그냥 가지 크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그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꽃을 그 저 달면은 실제로 우리가 끝을 막아주는 사람부터 막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가지를 줄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자 여기 뭐 어떤 가지를 예를 들어 하나만 딱 해볼게요. 가지를 어디에서 가지를 줄여야 되겠네요. 이 가지를 내가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은 요쯤에서 줄여야 되겠다. 여기 꽃눈에서 하면은 여기에서 줄였습니다. 그죠? 여기 꽃이 되지, 그죠? 여기 꽃 눈은 없다면은 여기에는 그냥 달아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는 끝이라도 그냥 닿는 게 아니고 주지의 연장지는 이 근처에서 다시 나온 걸 가져가는 것이고 이 눈은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가지고 할까? 아, 그 여기에 있지, 그죠?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두 개 겹치니까 여기를 그다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요 꽃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 꽃눈은 그냥 달아버리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가시죠? 이게 이론적으로 길게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를 했던 요런 눈은 끝에 가서 주지의 연장지에서는 이 꽃, 이 능금은 달아서는 안 되겠죠. 이게 정합니다. 그죠? 좋은 꽃은 되지만은 이 연장지를 가기 때문에 이건 달아 안 되겠지만은 요렇게 시인 가지에서 그 다들라서 요거 정하에 맞죠. 꽃이죠. 요런 거는 그냥 달아도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뭐 한 나무 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한 나무 할까요? 예. 멀리 가시는 분들도 시간도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밭은 솔직히 제대로 하고 싶다면은 이런 부분들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게 잘라주고 여기에서 이거 다 걷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가지들을 좀 줄여들어서 결 가지를 여기에서 이 가지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 가지들이 있는데 이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가지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 요게 이제 겨우 이제 해서 이 가지를 잘라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으니까 이 큰 가지에서 센 가지에서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나오거나 여기에 있는 좀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했으면은 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여기서 나왔을 때는 바로 이게 이제 2년 차에서 이제 달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이거 저 굵은 가지를 너무 커서 갱신을 했다면은 이거를 다시 유인을 하거나 혹은 처음에 작게 나왔을 때 적심을 넣는다든가 혹은 삐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꽃눈이 바로 생길 수 있던 이런 노력을 해줘야 여기에서 노력이 안 되고 이쯤에서 능금이 달려가지고 1년차 여기 달리고 2년차 여기에 달고 3년차가 되면 이만큼 길면은 2년차에서 자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한 3년차가 돼서 밑에가 좀 가지가 노사하면은 좀 어디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절단을 해서 여기서 일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네. 질문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근데 제가 하나 저 과원주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밑가지가 너무 얕은 게 너무 많은데 색이 나나요? 저 소독했는데 지장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진물이 많네요. 지금 약이 이게 밑에가 예. 밑에가 어느 정도 좀 떠야지 약이 들어가는데 예. 처음서부터 앞에가 꽉 막혀 있으면 약이 안 들어가죠. 이게 너무 밑에 있는 게 좀 그것만 좀 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는 게 참 낫죠. 이렇게 저기 지금 질문하신 게요. 여기 방송으로는 안 나가거든요. 마이크를 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조금. 아. 이 하단의 가지들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 저 사과를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한 60cm 이내의 것들은 다 저 빼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 이게 크게 되면 거의 한 1m 가까이 되죠. 원안은 저 요런 것들은 그냥 둬도 되는데 사실은 이 가지는 요거는 요렇게 요걸 잘라 버리니까 여기 그냥 둬도 되겠죠. 근데 이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밑에 하단지에 있는 가지들은 바로 아까 얘기를 했던 하지 우세성의 가지 이 하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힘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단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는 건 좋다. 요건 좀 약하고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가지는 요걸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됐다면은 요거는 우선 좀 몇 년을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요렇게 해서 너무 하단 가지들은 최소한 1m 이상은 지금 이 정도 15년 수령 정도가 되면은 한 최소한 아무리 낮아도 80cm 이상의 수고는 이거 이 갖춰져야 된다. 가지의 배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